액젓과 소금. 네. 설명해 주시죠. 김치 국물에다가 액젓하고 소금을 넣어서 하루 저녁 놔두세요.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버어주시면 싱거운 김치가 간이 잘 맞습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싱겁다고 소금을 뿌려서 하면은 김치 써서 못 먹어요. 네. 자, 두 번째. 너무 짠 김치. 아까 질문 나왔죠? 네. 물 부으면 되지, 왜? 물! 자, 뭡니까? 네. 이건 뭐예요, 선생님? 짠김치는 사이사이에 물을 나박나박 쓸어가지고 김치 켜켜이 물을 깔아주세요. 그러면 무가 짠맛을 잡아먹기 때문에 싱거워집니다. 그래서 간이 딱 맞아지죠. 이경혜 씨 답도 맞아요. 그러니까 무에 수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네. 그 짠김치를 약간 싱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무가 또 우리가 천연의 소화제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소고기, 돼지고기 먹을 때도 좋고 무는 많이 먹어도 또 살이 안 찌면서 거기에 뭐 인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항암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김치 담그실 때 무는 가능한 하면 이제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무가 아밀라제인가요? 디아스타제입니다.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디아스타제. 비슷했어요. 그래도. 선생님. 아까 안토시안 님도 맞히고. 선생님 물을 넣으실 적에 그냥 쓸어 넣으시면 잘못하면 또 골마지가 빨리 껴요. 그러니까 약간 꾸둑꾸둑하게 말리셨다가 그러고 누시면은 훨씬 더 이제 수분을 잘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자, 하셔도. 저는 물을 넣은 선생님의 김치로 먹겠습니다. 물을 넣은 이경혜 씨 김치로 먹겠습니다. 자, 다음은 하얗게 변한 김치.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우거지가 있군요, 선생님. 네. 김치는 그냥 담아서 우거지를 안 넣고 놓으면 하얗게 골마지가 껴요. 잡균이라고. 예. 그러기 때문에 김치는 항상 한 8흡 정도만 담고 위에다가 우거지를 꼭꼭꼭 눌러놔야지 되는데 우거지를 눌러놓지 않으면 하얗게 잡균이 생깁니다. 그래서 위에다가 우거지를 꼭꼭꼭 눌러놓고 저희 할머님이 이 우거지를 옛날에 하얗게 골마지 낀 것도 깨끗이 씻어서 쌀뜨물에 된장 조금 넣고 멸치 넣고 부글부글 끓여주면 그 맛을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